저는 이제 미생물 학자이고 미생물 연구를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가 여러 그 유익한 치료 효능이 있는 미생물 균주들을 이제 하나둘씩 발굴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정말 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옮겨서 창업의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소재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한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소재는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 장에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변 이식을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분변 이식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분변 미생물들의 조합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이 미생물들의 조합을 이제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변 이식이 효능이 있지만 분변 이식이 너무 번거롭고 또 자주 시행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변 이식의 효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움 형태로 이제 경구용 캡슐 제제를 개발하고 있고 본 소재는 질병관리청의 정부 과제를 수주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과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개발 소재는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만성 신장 질환을 촉진시키는 이 혈액에 인자가 있습니다. 이게 트라이메틸아민 엔옥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대사 물질인데 이 대사 물질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고 이제 혈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혈관 내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심혈관 질환 혹은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TMAO를 혈중에 있는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장으로 우리가 찾은 미생물을 전달해서 이제 혈중 농도를 낮추는 그러한 형태의 약물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비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 개발 공정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 소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내 미생물 연구뿐만 아니라 이 호흡기에 있는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인의 그 콧구멍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 한 종을 저희가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호흡기에 면역 시스템을 증강시켜서 여러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한 3년 동안 고생을 했고 새로운 신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텐데 저희가 찾은 면역 증강 콧구멍 미생물을 이제 투여하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비특이적인 면역 증강제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소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익한 대사 물질 중에 이 부칠레이트라고 하는 대사 물질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칠레이트의 합성 양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또 공생 미생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칠레이트를 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게 유도하고 그 결과로 여러 장내의 염증 질환이라든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장내의 감염력 증진, 또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소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이오미는 최근에
이제 서울 바이오 허브에서 주관하고 억셀러레이팅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글로벌 투자 유치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여러 도움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올 5월 달에 서울에서 개최된 마이크로바이옴 커넥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행사에서 이제 프리클리니컬 컴피티션에서 이제 1등을 수상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이제 대학교 기반의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대형 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조금 큰 회사들과 협력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발의 소재들을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대형 국내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여러 빅 파마수리컬 컴퍼니들과 함께 가능한 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미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회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가 이제 네 개의 개발의 소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앞서 있는 개발 소재는 BM109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소재가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비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 선생님과 함께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되면은 이제 임상 시험을 일상을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세균 감염 치료제 또한 저희가 이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제 뉴트라 투 파마 전략을 선택을 해서 이 분변 미생물들의 조합을 일단 식품 소재로 인정을 받고 미국 FDA에서 그 이후에 환자에게 적용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뉴트라 투 파마 전략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개발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티레이트 생산균주는 원래 이제 식품 소재로 활용 가능한 균주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빠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식품회사,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회사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소재 혹은 연구 분야가 2000년 중반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약으로 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러한 이유로 보다 세심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물의 기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몰레큘 퍼스트 전략을 또한 저희가 도용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미생물 치료제가 어떠한 작용 기전을 통해서 약효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보다 임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개발의 소재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